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민상 기자입니다.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구간은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 3.15km에 이릅니다. 1,179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진 확인 결과 산청군은 지난달 22일 이 변경안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함양군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산청군은 내부 조율이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합의가 된 겁니다. 지사님이 제하고 우리 시장군서 있는 데서 산청군이 먼저 하고 함양군은 좀 이따 하고. 환경부는 산청군의 신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당시 부결 사유의 기조가 현재도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밝혀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청 함양 구례군과 남원시 등 네 곳의 지자체가 각각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부적합하고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지난해 구례군이 단독으로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됐습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구례와 같은 기준을 잣대를 댄다 그러면 산청군 역시 반려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반려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산청군의 기습적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에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단 한 대의 포크레인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산청과 함양 지역 환경단체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함양 주민대책위원회 곧 아마 7월 하순쯤에는 출범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세 차례나 시도됐다 무산된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